촬영은 변할까? 안녕하세요. 안녕.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아이고, 촬영이 그냥 접자 그냥.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작년 갤럭시 Z 폴드 3에 이어서 갤럭시 G 폴드 4!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어떤 새로운 점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이야, 영롱하죠? 갤럭시 G 폴드 4. 작년에 G 플립 3랑 폴더블 스마트폰들을 두 대를 다 메인폰으로 서브폰으로 또 메인폰으로 서브폰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장단점들을 제가 체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 야, 와, 이거 진짜 고급스러워 보인다. 색상이 총 3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삼성닷컴 전용 컬러까지 하면은 4가지인데 기본으로 나오는 컬러가 그레이 그린, 팬텀 블랙, 그리고 제가 산 베이지 색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서 좀 만져보고 왔는데 사실 그레이 그린이나 팬텀 블랙 같은 경우에 뭔가 이 스마트폰을 쓰면은 일을 엄청나게 뭐 열심히 할 것 같은 약간 스마트해 보이면서도 묵직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반면에 아, 베이지 색상은 이거는 아 그냥 고급스럽게 쫙 빠졌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폴드3는 주력 컬러였던 초록색, 이 색깔 컬러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좀 묵직한 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밝은 걸로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샀는데 딱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 확실히 산뜻해 보여요. 그리고 이따 더 살펴볼 거긴 하지만 뭐 힌지나 그런 것도 반짝반짝 거리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투톤 컬러로 질감도 다르고 하니까 좀 뭐 디자인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컬러는 삼성닷컴에서만 구할 수 있는 컬러인데 그 컬러가 뭐냐면은 요거요. 버건디. 요거. 자주색, 그 먼지 쌓인 옛날 그 기아 세피아 색깔 나는 뭐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조금 올드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번에는 사전 예약할 때 12시 지나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눌렀어. 그랬더니 성공했지 뭐야. 요즘 스마트폰들은 구성품을 살펴볼 게 없어요. 뭐 간단 설명서랑 뭐 유심 핀이랑 케이블 하나 넣어주고. 예전에는 막 포장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뭐 충전기도 들어있고 뭐 케이스도 가끔 껴주는 것들도 있었고 부피가 컸었는데 패키징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납작해지고 있잖아요. 요게 다 환경부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보호가 되나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개를 쌓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뭐 비행기 같은 데 실어서 뭐 수출을 하고 뭐 운반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 이게 조그마하니까. 뭐 비행기가 3번 움직일 걸 2번 움직이고 뭐 요런 효과를 가져서 뭐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고 하고, 그리고 충전기를 안 넣어줌으로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잖아요. 이미 뭐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사람들은 집에 충전기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고 뭐 고장나면은 새로 사서 써라 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갤럭시 포장되는 이 상자들이 이 종이로 된 것들이 다 재활용 소재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충전기 원래 제작해서 껴주던 거 그 제작비 굳고 충전기 더 팔아먹으니까 그 팔아먹는 걸로 또 돈 땡기고 비행기랑 자동차를 좀 더 덜 움직여도 되니까 요걸로 또 교통비로 운송비 남겨먹고, 와, 환경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도 이익은 조금 더 땡겨먹을 수 있는, 좋다. 좋아.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기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좋긴 한데 또 환경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되고. 제가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려고 충전기도 사러 갔었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에코 서비스 이렇게 해서 글씨가 써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비닐팩도 뜯고 막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예전에 그 문방구에서 막 워낙 무거운 걸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무게는 좀 재고 가봐야겠죠. 자, 폴드3가 277.1g, 폴드4가 265.4g. 조금 더 가벼워졌다. 근데 뭐 16g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가벼운데? 기분 탓인가? 가벼운데?
가격 얘기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폴드4의 출고가는 199만 8,700원이에요 전작이랑 같아 안 올린 것 같은데 이제 512GB 모델로 넘어가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56을 사가지고 자주자주 백업하는 습관을 들여서 삼성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근데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저것 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으니까 256을 쓰면 또 괜찮으니까 예.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512를 쓰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리고 역시나 삼성닷컴 단독 모델로 구매를 하면은 256, 512가 아니고 1TB까지 쓸 수 있는 S22 때도 그랬지만 1TB 모델 아 외장 하드 근데 그렇게까지 쓸 일이 근데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뭐 작업을 자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TB가 고를 수 있는 옵션 상에 있다는 것만 해도 뭐 괜찮죠? 비싸서 문제지 이게 폴드3 이게 폴드4 요렇게 봤을 때는 크게 막 변화가 있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도 그립감부터 일단 다릅니다 폴드3는 약간 요 모서리 쪽에 라운드가 살짝 져 있는 반면에 좀 둥글둥글한 느낌인데 폴드4는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각이 좀 느껴집니다 갤럭시 S21에서 22로 넘어가면서 살짝 각진 디자인처럼 약간 아이폰스럽게 바뀌고 그랬잖아요 폴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둥글둥글한 그 삼성의 그 엣지 그 모시기 그런 기술이 약간 전매특허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깔끔해 보여. 쓰다 보면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엣지보다 이렇게 각진 것들이 좀 덜 질리는 경향이 저는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그거지만 힌지 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더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6m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8 맞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눕혀서 세워놓고 보면은 이 기기 끝쪽부터 힌지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요 두께는 폴드4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얇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기 안쪽을 보더라도 끝쪽부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폴드3 쪽이 조금 더 면적이 조금이 아닌데? 많이 두꺼워요 꽤나 두께감이 줄어들었다 여기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3에 비해서 4가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약간 3보다 더욱더 A자가 됐어 A자 네가 사는 그 집 펼쳤을 때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 이 힌지 두께가 확실히 얇은 게 그냥 보여버리네 폴드3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 폴드4는 엄청나게 판판해졌다 버튼이나 유심 트레이 자리 뭐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얘도 지문인식 여기 들어가 있고 전원 버튼이랑 같이 스피커 홀의 위치가 폴드3는 가운데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위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죠 얘도 정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으로 살짝 치우친 느낌이긴 하지만 폴드3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 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 역시도 폴드3는 약간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넘어와도 이쪽 까지 살짝 뭔가 파여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폴드4는 정갈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빠졌다 물론 충전 단자의 위치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좀 아래쪽으로 치우쳐는 있습니다만 뭐 위쪽이나 옆쪽이나 밑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폴드3는 무광 폴드4는 유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살짝 달라요 딱 대보면은 3가 미세하게 키가 커요 이렇게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3에 비해서 4가 펼쳤을 때 스크린을 넓게 볼 수 있다 뭐 요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눕혀서 봤을 때 막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폴드4가 미세하게 카메라 섬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예잇 더 흔들린다 근데 요거는 뭐 케이스 끼우면 괜찮긴 할 건데 예잇 나쁜 자식 512기가 모델이 더 비싸다니 그리고 가운데 주름이 좀 더 펴졌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만져봤을 때 굴곡은 확실히 폴드3가 조금 더 굴곡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뭔가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는 게 조금 더 완만한 느낌이에요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폴더블폰을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구성이 아무리 강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내부에 암호 알루미늄 소재 들어가 있고 울트라스텐 글래스도 조금 더 튼튼해져서 겹겹이 돼 있고 또 안쪽에 그 판때기를 뭐 바꿨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더 내구성은 훨씬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불안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어쨌든 씌우고 써야 되니까요 뭐 이게 근데
케이스를 씌우면은 좀 더 두꺼워지니까 그 좀 무식해 보이긴 해 사실. 그냥 벗겨놓고 썼을 때가 이쁜데 그 케이스가 보통 이런 데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길 때 걸려서 넘기다가 말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폴더블 폰 장기 사용기 같은 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열고 닫고 확실히 3에 비해서 4 쪽이 조금 더 뻑뻑한 느낌? 살짝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거는 폴드3도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서 조금 더 느슨해진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폭이 조금 더 A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어진 이유가 프리스탑 힌지 기술, 그러니까 프리스탑 어느 각도에서든 요만큼만 벌려놔도 얘는 멈춰있어. 3는 요만큼 벌려놓으면 다시 닫히거든요. 일부러 살살하고 세게 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손가락 빼볼게요. 여기서 폴드4 손가락 놓고 빼볼게요. 안 닫혀. 어느 각도에서든 자유자재로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함으로써 플렉스 모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얘를 요렇게 접으면은 짠! 아래쪽으로 셔터 버튼이 이용하고 뭔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뭔가 비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게 이제 플렉스 모드인데,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각도에서든 이렇게 거치를 해놓을 수가 있게끔 아무 데서나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만큼도 버텨. 반면에 폴드3는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텼어? 다쳤어. 뭐 요런 느낌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동영상을 시청을 할 때 이게 뭐 밥 먹으면서 보면은 각도가 살짝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요럴 때 있잖아. 요럴 때 딱 요만큼만 올려서 쓰면은 캬 좋다. 비슷한 각도로 세팅을 하고 덜컹?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화면을 켜보게 되면은 잠금화면 자체도 폴드4가 넓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비율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힌지 쪽의 화면 자체가 뭔가 베젤이 더욱더 얇아져가지고 사실상 사이즈는 조금 늘어났을 뿐인데 베젤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화면이 옆쪽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죠? 나는 이거 궁금한 게, 저는 쿼티 키보드가 편해갖고 잠금화면에서도 쿼티를 쓰는데 이게 누를 때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요런 건 되거든요? 이 가운데 막 호호호 요런 거 칠라 그러면은 손가락끼리 부딪혀 가지고 이게 아무튼 오타가 좀 많이 나. 그리고 휴휴휴휴휴 이봐 류류류류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요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천지인보다는 쿼티가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호호호호호호. 이것도 똑같아 결국.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천지인 키보드. 야, 확실히 화면이 생각보다 많이 커 보이네.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크기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베젤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나 화면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 바이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크기가 확실히 작긴 한데 또 폴드3랑 비교하면은 선녀야. 확실히 화면 사이즈가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갑자기 덥냐 이 영상 보니까. 폴드는 펼쳐서 봐야지. 이렇게 눕혔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차이가 꽤나 보인다고 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데 또 이렇게 겹쳐보면요, 폴드4 쪽이 아무래도 이쪽의 넓이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화면 크기 자체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폴드4 쪽이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인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긴 한데 폴드3를 쓰던 사람이 4로 넘어왔을 때 와 엄청 커졌다 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욱더 시원시원해 보인다는 게 좋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면 비율이 살짝 바뀐 거 말고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고 조금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봤을 때 차이가 있을까 하고 눌러보면 튼튼해졌겠죠.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다 촉감해서. 다만 폴드4에는 밝기를 최대로 놓는 것 말고도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더 밝게라는 요 메뉴도 있어서 요걸 켜게 되면은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되게 밝은 곳이나 햇빛이 쨍쨍할 때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도 해상도 HD 플러스로 동일하고요.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데, 전면 디스플레이가 폴드3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을 했고 폴드4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 그리고 바뀐 점이 하나가 있죠. UDC 요거 봐야죠.
이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보통 요게 카메라를 찍으려고 펀치홀이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여기 펀치홀이 보이죠? 이 펀치홀조차 이 디스플레이로 채워 놓음으로써 조금 더 화면에 몰입감을 주고 뭐 그런 폴드3 때 적용이 돼서 엄청나게 조금 화제였죠. 스크린을 보면서 컨텐츠에 집중할 때는 전혀 신경이 쓰이진 않는데 약간 조금 밝은 화면에서 그리고 흰색이 섞인 그런 화면에서는 모기장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놀림거리가 됐었거든요. 이게 요런 화면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색상이 많이 섞여 있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고 요런 뭔가 복잡한 화면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어두워질 때 펀치홀이 요렇게 아예 불이 꺼지고 완전히 밝은 하얀색 같은 색상이 나왔을 때는 좀 요게 티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티가 나죠. 멀리서 봤을 땐 몰라.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폴드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도 보이긴 보이는데 3에 비해서는 좀 더 촘촘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촘촘해지긴 했는데 안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카메라를 켜면 UDC가 이렇게 꺼지는데 꺼지더라도 위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어쨌든 있는 거라서 약간 벌집처럼 그 모양 사이로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화소수가 좋지 않은 카메라가 내장이 돼 있을 뿐더러 요렇게 지금 보는 이 화면의 화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게 사진을 찍으면 소프트웨어로 보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은 되는데 벽이나 이런 데 일그러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화질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폴드4는 어떨까? 아 똑같이 안 좋아요. 또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껴있어. 아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해주는데 보정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카메라의 사양 차이가 없기도 하고 UDC가 조금 더 촘촘해졌는데 사진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거는 기술에서 힘을 조금 더 썼다고 봐야 되나? 이 소프트웨어가 보정을 할 때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로 보정이 되지만 지금 펼쳐서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이 화면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화상통화나 이런 걸 하면은 요 화면이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아 동영상을 찍어 노이즈 막 껴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특히나 빛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 UDC의 전매 특허인데 이 조명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긴 하지만 근데 빛이 쪼개지잖아. 여기 보면은 위에 빛이 쪼개지잖아. 근데 폴드4는 조금 더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노이즈도 보이고 막 이것저것 막 보이고 폴드3나 4나 UDC 카메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영상통화 할 때 아니면은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영상통화도 접어놓고 전면 카메라가 더 좋아요. 전면 카메라 요거는 화질이 좀 괜찮아. 전면 카메라랑 UDC 카메라로 셀카를 찍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작게 볼 때는 모르는데 확대를 시키면은 확실히 UDC 카메라 쪽이 피부의 질감이 많이 뭉개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이 UI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태블릿의 경험을 주는 뭔가 컴퓨터스러운 스마트폰이라면은 원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지만 이번에 생겼어요. 뭐냐면은 멀티태스킹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켜놨어요. 원래 폴드3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려면은 옆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길게 꾹 눌러서 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각도를 계산기로 계산해야 돼.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면 또 와서 아 나는 계산을 한다 보니까 날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요거를 꼭 눌러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계산기를 좀 더 크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카메라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 카메라를 전체 하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화면 비율 조정 뭔가 요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이거 또 렉 걸리냐. 가끔 이래요. 가끔 렉 걸린 게 아니고 갑자기 창모드가 됐네. 아유 몰라. 아무튼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UI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괜찮더라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딱 띄워놨어. 아래쪽에 보면은 이 태스크바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맥북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요번에 윈도우 11도 요런 식으로 바뀌었던데 요게 이제 물건이더라고. 아 역시나 애플이 짱이야. 자 요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그대로 위에다 올리면 바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갤러리를 보고 싶어. 그럼 갤러리를 여기다 딱 놓으면은
이거 얼마나 편해 이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멀티태스킹도 멀티태스킹인데 저는 요런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메시지를 띄워놓는다고 칩시다. 사진을 갖다가 요렇게 끌어와. 아 그러면은 이게 전송이 된다? 지금 제가 번호를 아무거나 눌러서 그런데 카카오톡도 돼요. 기똥차요. 이게 이런 게 진짜로 멀티태스킹 다음 멀티태스킹이죠. 네이버를 띄워놓으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겠네? 어라? 전화를 하면서 아이고 메모도 해야 되잖아. 아이고 말이 많어. 다 적어야 돼. 간편하게 쓸 수 있고 굉장히 이거 뭐 속도도 다르네. 쓸 때 되게 버벅버벅거렸잖아요. 아, 참 좋은 기능인데 좀 살짝 좀 답답함이 있는 어우 느려 이씨 막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그런 느낌 굉장히 빨라졌네요. 좋네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제스처로 내비게이션 바 써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바 스와이프 제스처 숨기려면 빈 곳을 길게 누르세요. 여기를 길게 누르면 없어져. 태스크바 숨기기 다시 표시하기 하단을 길게 누르세요. 누르면 아 이렇게 생겨. 없어져. 누르면 아 생겨. 그래서 스와이프를 쓸 때는 그냥 화면에서는 길게 눌러도 내비게이션 바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데 들어가면 뜨니까 여기서 뭔가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고 해도 뭔가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밑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나온다. 아 그냥 아래쪽 여기 거의 모서리를 터치하는 느낌으로 해야 잘 되네요. 완전 밑에 쪽을 오케이 오케이 한두 번만 해보면 느낌 알 것 같아요.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여기 두 손가락으로 쓱 끌고 와 이씨 와 메시지 바로 써 와 아 재밌네. 쏙 밀면은 갤러리 내 얼굴 또 나오냐.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여기서 이렇게 당겨 와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네요. 이거 UI가 3A도 빨리 적용시켜줬으면 좋겠어. 이 갤럭시는 UI가 변경될 때 10모델에 먼저 적용을 해주고 9모델 사용자를 살짝은 조금 왜 내 것부터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먼저 썼는데 막 요런 느낌이 좀 들게끔 만들어줘서 좀 달래주듯이 얘다 여기다 써라 막 요런 느낌으로 나중에 해주니까 요런 거 좀 아쉬운 거 같아요. 물론 새로운 고객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용자들이랑 뭐 동시에 해주던가 나중에는 어쨌든 적용이 다 될 것 같은 부분이지만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살짝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능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의 A+ 1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폴드3에는 스냅드래곤 8이 들어가 있었고 얘는 A+인데 기존의 이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한 칩이 들어가 있는 거고 폴드4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1등 반도체 회사죠 TSMC에서 제작을 한 칩이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 퀄컴에서 이번에는 삼성이 아니고 TSMC에 이 파운더리를 맡긴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2GB로 동일한 용량의 램을 가지고 있고 벤치마크 앱을 몇 개를 돌려봤는데 먼저 CPU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인 Geekbench 5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폴드4는 싱글코어 1340점, 멀티코어는 3999점으로 폴드3의 싱글코어 980점, 멀티코어 3510점과 비교했을 때 점수상으로 싱글코어는 약 36.7%, 멀티코어는 약 14%의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야, Geekbench 점수가 4000점이 나와요. 꽤나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G폴드4로 Geekbench 5 CPU 벤치마크를 연속적으로 10회를 돌려봤을 때에도 7회차부터 소폭 점수의 하락이 있었지만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를 폴드3와 비교를 해보니까 폴드4가 더욱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폴드3에 비해서 폴드4가 성능의 발전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GOS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갤럭시 모델들은 벤치마크 앱을 돌렸을 때 가장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결과 값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 벤치마크 앱의 이름을 게임으로 바꾸면은 기기에서 이거를 게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앱들을 사용할 때 GOS가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돌려봤더니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게임 모드로 CPU 벤치마크를 똑같이 10번을 돌려봤는데 그래프가 꽤나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 모드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와 비교하면 큰 폭은 아닌데 긱벤치 앱의 이름을 게임으로 바꿨을 때의 점수가 조금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조금 꽤나 높은 데서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게 들쑥날쑥 하는 것 자체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정도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영향이 미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근데 이게 CPU 성능을 벤치마크한 거라서 그렇지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영향이 있어 보였는데 아 일단 폴드4 이거 그래픽 성능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래픽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3D마크 테스트 중에 먼저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20번의 루프 테스트 중에 최고 점수를 보여주는 베스트 루프 스코어에서는 폴드4가 폴드3에 비해서 약 86.3%의 점수가 향상된 걸 보여주었고 최저 점수를 보여주는 로에스트 루프 스코어에서는 84.5%의 점수 향상을 보여주었으나 안정성은 폴드3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폴드3는 5000점대에서 시작을 해서 4-5회차가 지나서부터는 3000점 후반에서 4000점 초반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폴드4는 10000점대에서 시작을 해서 5-6회차까지 천천히 하강을 한 이후에는 700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도 폴드4가 폴드3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점수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 안정성도 폴드4가 더욱더 높게 나와서 뭔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돌리거나 고사양 작업을 할 때도 폴드4가 더욱 유리해 보였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도 폴드4 쪽이 프레임 수가 2배가량 높아서 꽤나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고요. 야 이거는 CPU 벤치마크 점수만 보고도 꽤나 발전을 했네 했는데 그래픽은 거의 뭐 2배 수준이야. 근데 이 그래픽 성능도 GOS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3D마크도 원신으로 네이밍이 된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먼저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서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그냥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보다 게임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눈에 띄게 점수 하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최고 점수에 있어서는 큰 폭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최저 점수와 안정성에서는 눈에 띄는 하락폭을 보여줬고 그래프와 전체적인 점수를 비교해봤을 때도 벤치마크 앱의 이름을 게임으로 바꾼 것이 훨씬 성능이 들쭉날쭉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최고 점수는 게임으로 이름을 바꾼 쪽이 좀 더 높았지만 최저 점수와 안정성에서는 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봤을 때도 일반 모드는 비교적 완만한 반면 게임으로 이름을 바꾼 쪽은 1회차의 점수만 잠깐 높았을 뿐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벤치마크 앱을 돌리면서 발열 테스트를 같이 했었는데 이 결과가 조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다시피 그냥 돌리는 게 제일 성능이 좋게 나오죠. 벤치마크 결과값으로. 그렇게 돌릴 때는 발열적인 부분에서 폴드4가 폴드3보다 조금 더 뜨겁고 식지 않고 계속 그냥 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벤치마크 앱의 이름을 게임 이름인 원신으로 바꿨을 때 갑자기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봐도 충분히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느낀 건가 잘못 본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렸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면은 폴드4의 성능이 꽤나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낼 수 있는 최악의 컨디션을 내고 있더라도 얘의 풀 컨디션보다 좋았어. 그거는 성능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발열을 잡은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발열을 잡은 느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일반 벤치마크 앱을 돌릴 때는 계속해서 뜨거운데 근데 이게 이름을 바꿨더니 갑자기 발열 제어를 한다? 이전에 GOS 이슈가 크게 한번 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GOS를 뭐 켜고 끌 수 있게도 만들고 그리고 GOS의 그 감도? 성능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까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뀐 게 이게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애초에 이 정도만 이렇게 했었다면은 이슈가 이렇게 크게 터지지도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폴드4가 성능이 꽤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에서 오는 발열은 어쩔 수 없이 꽤나 뜨거운데 이거를 뭐 소프트웨어라도 낮춰줘서 기기의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지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영상을 재생할 때 이렇게 라이트 할 때는 어떨까? 이때도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동영상을 재생을 시켜놨을 때도 폴드4가 폴드3에 비해서 조금 더 열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배터리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폴드4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4400mAh, 전작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의 효율이 더 좋아졌다. 한번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는 더욱더 길게 사용을 하면서 충전을 꼽았을 때는 더욱더 빨리 충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100%로 충전한 이 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둘 다 최대 밝기로 두고선 유튜브 동영상을 쭉 틀어놓고서 언제 배터리가 끝나나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폴드4가 훨씬 더 배터리 타임이 길 줄 알았는데 안 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쓴 건데도 20분인가 더 오래 가더라고. 물론 기기마다 차이는 있고 제가 뽑기운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와이파이를 잡아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뭐 5G 서비스나 뭐 LTE를 사용을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로 배터리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주는 뭐 배터리 최적화나 그런 기능을 켜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드웨어 쪽으로 드라마틱하게 전력 효율이 좋아졌다? 이거는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충전을 하는 속도는 폴드4 쪽이 좀 더 빨랐어요. 배터리 용량이 0%였을 때 충전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50%까지는 4분 차이, 그리고 100%가 다 찰 때까지는 6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충전은 얘가 조금 더 빨라지긴 했지만 배터리 소모 역시 얘가 더 빨라서 이 둘 중에서 배터리 효율이 뭐가 좋은지는 솔직히 저는 아, 도킹개킹 아닌가? 도킹개킹이야. 자, 그러면은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초감각 카메라는 똑같아요. 둘 다 12메가픽셀의 f2.2 조리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광각 카메라가 꽤나 좋아졌더라고요. 12메가픽셀이었는데 이번에는 50메가픽셀, 그러니까 5천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22의 108메가픽셀, 1억 800만 화소인가, 그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카메라, 그러니까 S22보다는 카메라가 조금 떨어지는데, 막상 또 이 카메라의 화질을 결정하는 게 화소수가 높다고 화질이 더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슈퍼스피드 듀얼픽셀에 조리개 f1.8에 5천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카메라도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2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3배 망원 카메라,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줌을 당기는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 폴드3는 10배 줌까지 됐었는데 이번에는 30배 줌까지 된다. 이게 S22 울트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100배 줌까지 되는데 사실 이 100배 줌 잘 안 써.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음식점이 전화번호가 궁금해. 이게 눈으로는 이렇게 해서도 안 보이고 이걸로 이렇게 쫙 당겨서 보면 뭐 보이는, 뭐 그럴 때나 한두 번 진짜로 가뭄에 콩나듯 쓰지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이긴 한데 폴드3보다는 좋아졌다는 거. 일단은 스펙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드3의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폴드4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하늘 쪽을 봤을 때 폴드4의 이미지가 조금 더 대비가 도드라져 보였고, 동일한 위치에 포커스를 두고 기본 카메라로 1배 줌 촬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포커스를 맞춘 곳을 확대를 해봤을 때 폴드4 쪽은 화소수가 높아서 폴드3에 비해서 좀 더 이미지를 샤프하게 담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폴드3의 2배 망원 카메라와 폴드4의 3배 망원 카메라는 확실히 화각의 차이가 있어 보이죠. 밝기도 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드3의 10배 줌 촬영, 그리고 폴드4의 30배 줌 촬영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순간을 촬영해서 간직하는 용도보다는 뭐 망원경으로 쓸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에서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폴드4 쪽의 동영상이 이미지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말고는 큰 퀄리티의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내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눈에 띌 정도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전 갤럭시 모델들도 그랬지만 폴드4에서도 역시나 이 사진기의 나이트 그래픽, 그러니까 야간 촬영에 최적화가 돼서 센서도 더 커지고 더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해서 뭐 25% 정도 폴드3보다 밝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 폴드3의 야간 촬영 모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폴드4의 이미지가 조금 더 밝게 담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하늘 쪽을 찍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보였는데 확실히 구름의 결이 폴드4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야간에 사진 말고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뭐랄까 야간 사진에서처럼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폴드4의 동영상이 살짝은 더 밝아 보였지만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끼는 거나 이미지 퀄리티가 크게 개선되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결과물은 야간 모드 꽤나 좋단 말이에요. 이전 모델에서도 쓸 수는 있는 기능이었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밝아진 느낌도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저조도에서 노이즈 억제가 아직까지 뭐 핸드폰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지만 좀 아쉽더라고. 아 근데 야간 동영상은 아이폰은 조금 괜찮아 보이던데 아이폰처럼 좀 더 밝게 나오면서 노이즈도 조금은 잡아주면서 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네 언젠간 바뀌겠죠.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성능적으로 발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야간 촬영 되는 게 조금 더 밝아진 것 뿐이고 살짝의 조금 뭔가 이 업그레이드 느낌이 들었고 디자인 쪽으로도 솔직히 이거 이렇게 흔들면 모른다니까. 폴드 쓰는 사람들도 이거 3G 폰이 맞춰봐 크게 바뀐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UI적인 측면에서 뭔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도 꽤나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요거는 폴드 3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주겠죠. 해줄 거고 배터리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폴드3를 쓰던 사람이 나는 지금 게임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능적인 면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된 요소들이 좀 업그레이드 냄새가 나는 업그레이드라서 폴드3를 쓰시던 분들은 2년 할부 끊어놓은 거 그거 천천히 다 갚고선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폴더블 폰으로 넘어올 거야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256으로 512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괜히 사면은 기분이 조금은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 솔직히 256이면 충분하잖아요. 진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